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연세 계신 분들께서 좀 더 뉴스를 정확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사투리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저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모두 깨가잠도. 내 상감했구만, 상감해. 오늘부터 이젠도 아바이 아마들을 그저 연면 뉴스를 그저 떼떼게 알아듣겠고 내 책임지었었구만.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대학 통일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지정 시험 장소마다 학부모들이 이른 새벽부터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붙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시험장 대문에다 찰떡을 붙이는가 하면 북경, 상해 등 명문 대학에 붙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상해, 북경 기차표를 붙이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예, 잠깐만 소식 있구만. 예, 저 오늘부터 예, 대학 시험이 시작됐다구만. 에휴, 애비 애미들은 아들이 좋은 대학에 붙었으면 해서 어찌겠음도 그래서 그 대학교 시험 치는 그 대문에다가 그래서 찰떡을 따닥따닥하게 붙였는데 에고 그 또 거기다가서 어떤 부모들은 이쯤도 북경 상해 가는 기차표까지 붙이는 바람에 아 그 문지기 아바인데 걸려서 그래서 생난시 밥은 이제 닦구만. 이게 다 부모 맵지에. 그런데 김모웅 시생은 시험장에 5분 늦게 도착을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없었고 또 최모 학생은 시험 자격증을 분실하여서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기차다야 곁에서 보자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다구만. 에휴 글쎄 지금 아들은 어떻게 돼먹었는지 아이 정신은 어디다 두는지 아이고 좀 시험 자격증은 좀 제대로 건사하지 이거 쓰리를 맞췄는지 어쨌는지 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시험은 못 쳤다구만. 에휴 거기다가서 이쨈도 에휴 또 어떤 아들은 아 집에서 좀 부모들도 그렇었구만. 아 좀 제때 좀 미루시 밤 먹여서 내보낼 게지 아이 대 밑에 딱 내보낸 바람에 5분은 밑돌 맞아서 시험도 못 쳤다 잼도 에휴 좀 어지간하면 뒤에 보냈지 그 고관들도 정말. 네 아무쪼록 수험생 모두들 좋은 심태로 만족되는 시험 성적을 따내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째서나 우리 아들이 글쎄 부모들이 외국 가서 돈 벌면서 고생고생하셔 공부시켰는데 어째서나 좋은 대학에 붙었으면 좋겠었구만. 계속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분자들의 협잡과 사기 행각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저 계속 아껴 주겠었구만. 요새는 이쯤도 아이고 우리처럼 이런 늙은이들이 없애보고서 그것이 그 나쁜 아들이 그래서 우리를 협잡하느라고 쌀을 쓰고 댕기다구만. 얼마 전 연길시 건공가에 살고 계시는 82세의 김분선 할머니는 가스회사에서 검사를 나왔다고 사칭한 두 명의 젊은 남성에게 가스 안전용 기계를 가설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580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전번에 이쯤도 연길 공공가에 있는 그 김분선 할머니라고 야동두산 할머니 있었구만. 그 할머니 글쎄 그 매직 공소에서 나왔다 하고서 그런 사람인데 협잡당해서 돈 580원이나 띄웠다 잼도 이거 우리 늙은들인데 무슨 더 있다고 이거 아들도 귀찮기. 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은 낯선 사람이 방문하여 검사를 조사를 하거나 할 때 방문자의 신분 확인이 꼭 필요하고 필요 시에는 가두 판사처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전 전문가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어떻게 하서나 우리는 다 같이 이런 냄패를 보지 맙시다. 아이고 이런 냄패를 아예 보자면은 어떻게 하나 그저 초면인 그저 사람의 절대 그저 문 열어주면 아니려고 예. 또 문 열어주더라도. 그래서 그 가들이 뭐가지 그래서 그 공사 패즈 있는가 보고 땡땡이 보고 열어줍소 예? 그리고서 정말 정 바쁘면 저 가도에다 전화 채설이 그 박주임이나 최주임이를 올라오라고 합소. 그래면 간에 정말이면 있을 게고 가짜면 달아났을 게 아임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된장공장 공장장과 간장공장 공장장, 된장술공장 공장장 세 분이 함께 된장으로 만든 오독진로주, 즉 된장술이 연변조선족 자치주 과학진보 3등상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 상을 획득할 수 있은 것은 전통 흰술의 영양소가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미봉해서 영양주로서의 진도 된장술이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말해서 어떻게 번역하겠어? 아이고야...
아이고, 다른 게 없었구만. 우리 조선족들은 원래 밥상에 그 된장 없으면 못 살잼도 그 된장 갖고 해. 그래서 술로 만들었다 이 이미구만. 예, 예. 네, 이번에는 국제 소식입니다. 일본 수상이 2차 세계대전에 전범자 묘지를 참배를 하고 조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망언을 터뜨리는가 하면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에서도 애매한 태도 표시를 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전쟁 피해국들의 불만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인가 뭐 이잼도 저 일본 수사인가 저 갑사인가 하는 사람이 이잼도 아이고 그렇게 어찌면 그렇게 괘씸하게 놈도 아이 그저 앞으로는 그저 하이 하이 요래면서 그저 세계적으로 제거서 온 세상 인사들에서는 다 있는 것처럼 하던 게 아이고 요렇게 그저 간싸고 매련하고서 요런 게 어디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 다른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승인하고 예? 그리고 또 손해배상할 게 있으면 쉬워요. 손해배상도 하고 이래면 얼마나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 교이동 문제도 그렇지. 언제부터 제 나라 깨라고. 에구, 기차꾸마 저마. 이런 거니 그저 구석에다가 그저 콱 그대 구석을 답시켜놔야 돼. 네. 한국의 드라마와 김문화 열풍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예, 예. 네, 하지만 작품 속에 가끔 등장하는 조선족의 캐릭터가 속되고 촌스럽게 묘사되어서 조선족 시청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요거 요즘에 그래도 아메들이 그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봅지. 예예. 예. 아이고 그런데 그 내용도 봅서.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비슷비슷한지. 아이고 아이 3살 때 잃어버린 무슨 딸이 뭐 옆집에서 산다 재무. 아이 뭐는 무슨 자기 형제간끼리 무슨 여자를 하나 또 좋아한다 제뭐. 아 거기다가 또 무슨 아 사돈들끼리 영감 놓지 뽀뽀라며 아이고 개팔구만 개팔. 예예. 그래도 예 늙음하게 이렇게 영감 놓지 어선도선 삶에서 이렇게 서로 뽀뽀도 하고 이렇게 안아도 쓰고 이런 거 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 그래 무슨 내사 또 그거 보면서 늙음하게 또 시집도 갈 수 있겠. 네. 아 그리고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조선족 인물들은 말투가 전혀 우리 연변의 말투가 아니어서 이상하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예, 아 그것은 무슨 우리 조선족이 찍은 게 아닐까나 그럴 수가 있지. 그러길래서 우리 조선족들도 우리 조선족들만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연변 사람들끼리 찍어서 저 전국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다가 모든 사람들인데 우리 연변의 소식을 알려야겠구만. 예예예, 그러겠어. 예. 네, 끝으로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의 흐린 날씨에 적은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구름이 걷히고 영상 25도의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텐치 위보를 알려주겠구만. 예. 저 오늘 밤에는 날씨가 흐려서 글쎄 저 우리 같은 늙어들이 무릎이 쑤시도록 비 조금씩 내리겠구만. 예. 그리고 예, 내일 낮에는 시애미 얼굴처럼 거물었다 푸르렀다 했다가 예, 그저 갑자기 그저 돌변하면서 그저 날씨 화창한 25도의 날씨로 되면서 예, 우리 저 독보조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 독보조의 우리 분들이 저 모아사이나 갬비어 팔에 가서 산보러 가도 되겠었구만. 예. 네, 이제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내 말 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